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소피아 신 목사님의 간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무릎에 안고 가르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피아 신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님. 예, 현재 저희 G맨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귀한 방송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귀한 방송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예, 목사님이시기도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예, 근데 이제 소피아 신 박사, 그러니까 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 교육 이렇게 나가죠. G맨을 네. 통해선.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히 이 방송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녀를 기르고 또 자녀를 정말 자녀답게 기르고 싶고 또 세우고 싶은 게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 자리 전에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눴죠. 이번에 귀한 분을 초청하시죠. 네. 최 목사님, 최 에스터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우먼스 미션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제가 여성 세계 지구촌 세계 여성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톡으로 한 지금 100여 명 되는데요. 그 방에 오셨습니다. 제가 모셔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교를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아마 이쪽에 지면에 와서 방송도 한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시간에 초청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 소피아 심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예, 정말 우리 그 최 에스터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세요. 네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이번에 9월 8일 우리 WMG에서 세계 여성 리더의 모임에서 제가 카톡방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면으로 연락하시면 제 전화번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먼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초청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멤버가 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9월 8일 날 우리 친오힐에 되는 닥터 유 효정 박사 댁에서 아마 4시 반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오시고 싶은 분들은 지면에 연락하시고 또 지면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소피아 신 박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네. 예, 소피아 신 박사님 그럼 하나님을 만난 지는 언제쯤이세요? 제가요, 여기 1980년 초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리고 1989년 4월 22일 커피 브레이크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네, CRC에서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그 전이에요. 커피 브레이크 하기 전에 여성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명숙 권사님, 지금은 그 당시 집사님 이제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 권사님이 우리 사실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때 마가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었는데 저를
거기서 불러내더라고요. 그 많은 그룹에서 저를 하나 부르더니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1대1이었어요. 그룹이 한 8, 10개 정도의 요바린다 이벤젤리 처치에서 그게 됐었어요. 오전에 하니까. 저를 부르면서 그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이었는데요. 저를 딱 앉히더니 로마서를 피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피고서 거기서 페이스, 믿음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나보러 그르라, 이렇게 칠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좀 의아해는 했지만은 읽어 내려갔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딱 하는데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꽂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고신파에 장로계 오랫동안 해서 권사님으로 거기서 해서 동부 장로계에서 권사님으로서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저희들 어렸을 때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고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하게, TV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굉장히 골수파 그런. 고신하면 뭐 유명하죠. 그런 네. 것을 받으셨어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제가 생각나는데 머리 빡빡 깎고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랬던 거. 사경에 가면은 불때가지고 산에서 막 그냥 그 사경회를 일주일간 했던 그게 참 좋았었던 생각이 나요. 그 밥 타는 냄새, 짖는 냄새가. 하여간에 저희 어머니는 그 전도사는 아니래도 전도 부인처럼 어머니 간증을 하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가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죠. 그렇죠. 네. 어머니의 기도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시간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했습니다. 했더니 딱 생각나는 게 어머니하고 큰 언니가 생각나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 이랬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It's okay. 어머니는 믿지만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요. 예, 예, 예. 네. 제가 왜냐면은 그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제가 솔직한 그게 될 수 있는데 어렸을 때게 그 박태선 장로 알죠? 전도관. 네. 제가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완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년간을 방황을 했어요. 제가 하나의 신학적인 띠어리를 나 혼자 생각한가.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 엔타이크라이스트 이단시된 교회에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 이단시적인 엔타이크라이스 그런 쪽에서 물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단된 사람들 지금 현재 그 왜 저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생기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 카톡방에도 그거 이단인 조금이라도 그러면 굉장히 제가 그건 칼날처럼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간 10년 동안 미국에 와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1997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게 됐어요. 1월 21일 22일인가 그 이제 아나운서님 제가 영성 그 훈련에 제가 강사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보러 꼭 와서 방송을 좀 같이 새롭게 하소서 하자고 그래서 거절하다 어머니가 그런데 나가면 교만해지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하다가 미루다가 그때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신 거.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든 게이트 베프티스트 신학을 했거든요.
Southern Baptist 남침례 교단의 그 MDB를 거기서 했고요. 거기서 기독교 교육 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목회학 석사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에 가서 목회학 박사를 했고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Early Child Development가는 거기서 PhD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태까지 이끄시면서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어른 사역을 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어른보다 어린이의 그 중요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Children 사역에 한 20년을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25년 그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점프하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신앙의 대물림이 돼야 된다는 그걸 강력하게 정말 제가 그렇게 뛰려 그러니까 남편을 더 붙잡으시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러면서 당신은 애를 낳아봤고 키워봤고 프리스쿨 미국에서도 5년간 해봤고 또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하나님 당신이 적격이다. 이건 누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애를 낳지도 않았고 사실 남편이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그랜페어런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벌써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애들들 벌써 다 컸으니까 그렇다고 못 키운 게 아니고 잘 키웠는데도 야, 우리가 알았으면 더 잘 키울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데 아 이렇다면 교회마다 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큰 교회를 제가 다 리서치할 때 가면서 거의 그 0세부터 3세 미만 애들은 베이비시터로 끝나요. 그 큰 TV 스크린으로 예배 보는데 그거 예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보느라고 거기 정신 있죠.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30세 미만을 부모와 같이 한 그러니까는 유스면 유스 프리스쿨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죠. 그 대신 0세부터 3세 미만은 부모가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 정교에서 그 셋업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그만큼의 경험을 쌓아서 특별히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하신 게 그런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소피아심 목사님을 계획하시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셨는데요. 네. 우리 다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간증은 네. 1989년 4월 22일 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셨는데요. 귀한 역사를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어떤 회개가 있으셨을까요? 아, 그때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 방이었고 그냥 이름이 커피 브렉의 원조죠. 네. 그 후에 제가 이제 커피 브렉 그 처음에 생길 때 이제는 트레인을 받았죠. 미국 그 분학에. 근데 하여간은 그러고 나서 같은 해 5월 7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이벤젤리컬 요바리엔다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이명숙 권사님하고 하면서 그 페이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받아들이고서 너무 이거는 이제는 눈물이 말도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헉헉거리고서 아마 그냥 고통에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눈물 때문에 도대체 공부를 방해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나 혼자 둘이서 했다가 너무 눈물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 마음속에 이 안 믿는 그 미신이나 또 무당들 있잖아요. 신접한다는 그런 생각 딱 들어오는데 어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최고인데 그 위대한 분을 나의 신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겠다는 그 마음과 한 동시에 그동안에 그 과거에 있던 그런 모든 죄악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방해하고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자매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냥 다 스탑. 그때 리더이신 이명수 권사님이 모든 걸 스탑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소피아 신 자매를 위해서 우리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 일어서서 뺑 돌아앉아 손을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때 그 따뜻한 사랑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카드 보내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책도 보내시고 뭐 액자도 선물하시고 야 그때요 진짜 사랑 많이 받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매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카드에 이 생각이네.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그러니까는 오늘 새로운 하늘이 보였을 때 어땠습니까 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은 그 당시에 내가 번호겐 하면서 그러한 거. 그래서 제가 날짜와 시간 그때 12시였어요. 1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다 불 꺼야 되고 하는데 다 놀래가지고 불도 안 끄고 저로 인해서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그 영적 어머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분인데 아직도 감사하고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꼭 개인 개인을 직접 만나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네, 변화를 네,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본 어겐된 어린 네. 아이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후에 정말 변화된 삶이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부터 공부가 시작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는 교회에 간 지 얼마 89년이니까 제가 이제 번호겐 하고 88년에 갔어요 교회는. 그러면서 3년 있다가 그 교회는 집사로 가스펠 남가주 가스펠 교회인데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서리 집사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이분이 정말 신앙이 돈독한가.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남편이 사실 20일 먼저 4월 2일 날 하고 저는 20일 되려 제가 먼저 사실 믿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이제 프리스쿨 선생이 돼서 그냥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하면서 3년 동안 있다가 서리 집사로 받고 교회에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는 이 프로바이드가 할 수 없는 거죠. 서포트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우리 애들은 있고 조금씩 이제 애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전도사를 세워야 되는 전도사가 있어야죠. 가르친 건 제가 가르치지만 남편이게 우리 애들인데 당신이 가르쳐야 되지 않냐.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계속 위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목사님 그 권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라. 신학을 가라. 우리 침례 교단에 신학 가면은 2,000불이면 1,000불을 이제 그 장학금으로 주거든요. 같은 교단에서. 근데 이제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불회하니까. 교단도 좋고 6대 신학에서 큰 신학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근데 마음은 있지만 지금 애들도 어리고 제가 시부모 모시고 있고 또 아내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그 복막염 거의 이제 맹장으로 하루 저기 들어가게 됐어요. 하루가 아니죠. 거기서 이제 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맹장이 오래돼서 복막염으로 예, 갔군요. 그러니까는 아니 갑자기 한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왔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는 거의 남편이 이제는 수의사기 때문에 모임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밤에 왔는데 이제 한 12시부터 그냥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3시에 몸이 완전히 막 그냥 비틀리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막 어지럽고 뭐 열나고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주물르고 해서 좀 컴다운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3시 정도 에서 했다 5시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몸이 이제 비틀리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동물 의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동물들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게 제가 딱 쓰러졌는데요. 아, 천장을 뚫고 내 머리가 이렇게 쏟는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팍 뚫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혈압이 떨어졌나 봐요. 60으로. 나중에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에머전시 불렀죠. 근데 그 5분 사이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러더라고. 저희 남편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어가니까 저는 완전히 컬랩스 되고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 뭐 진액도 나오고 이게 다 쏟고 뭐 좀 그런 거 있어요. 더러운 것. 네. 그럴 정도로 완전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장을 뚫고 가는 그것까지는 전 느꼈거든요. 내가 다시 떴을 때 저희 남편이 막 이 볼을 때리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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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게 눈을 떴는데 그냥 정신은 맑더라고요. 근데 제가 땅에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안아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막 깨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머전시가 막 들어와서 재보더니 이제 급하니까 착착착 뭐 기계 같은 걸로 채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정신이 맑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혈압이 다 떨어져서 위험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당신 따라오라고, 우리 남편 보러 차에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전 싣고 가는데, 제가 병원에 딱 했을 때요. 우리 애들도 어려요. 뭐 3-4살 되게 어리고 시부모님 계시고 남편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뭐 그거 막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거짓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천국을 가면 내가 목숨이 떨어졌을 때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해주지 마세요. 신소피아라는 선자. 제가 한국 이름은 신선자입니다. 저를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무 기도 안 해. 우리 남편이 걱정이 안 되고요. 우리 자녀가 걱정이 안 되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걱정이 안 됐어요. 저 막내 아들이지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28년. 근데 저희 시아버님도 10년 만에 소천했는데 제가 딱 주님 앞에 그 가는 그 시간에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네. 주님 정말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우리 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 걱정이 안 됐어요. 진짜 희한하게 우리 애들도 어렸는데 그러면서 주님 저를 그 천국에 받아달라, 저를 정말 모른다고 해주지 말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수술대에 들어갔어요.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성성경공부반 리더로 있었죠. 거기서 한 5년간 리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우리 저기 리더가 저를 잘 본 게, 저 여자는 아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저 여자는 한번 거꾸로 지면 굉장하게 좀 할 거야 하는 마음을 다 들었대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러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하나님도 최고고 마귀도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최고다, 최고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의, 나 혼자의 그런 띠어리를 만들어서 했던 여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봐도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진짜 많이 몇 번을 지금 한 네 번 정도 보면은 차사고로 재작년인가 진짜 옆구리 박았는데 그 앞에 그 나를 박은 차가 되려 꽉 꺾어졌는데요. 하나님 저를 또 살려줬군요. 제가 순간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주님께서 이 지금까지 이 공부시키고 뭐 한 거는 아, 이 뜻이 있구나 하는 거를 계속 저를 하게 하시고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내가 나대로 상해 지금까지 안 해주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건 다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 소원이 있어요. 단기 선교는 참 많이 매년 갑니다. 그런데
장기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기 선교 3년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그 선교사라는 그 하나의 그런 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만한 큰 역사를 위해서는 또 우리 소피아 신 박사님도 훈련의 훈련의 장이 계속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반석과 같이 다져지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공부를 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귀한 고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 그 전에는 이제는 네. 여러 신학 대학교에서 지금 물론 골든게이트에서 패컬티로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신학교가 굉장히 자꾸만 줄어듭니다. 미국 옛날 같지 않고요. 그러고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미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 남편하고 저랑 그 올가나이션 넌 프라핏 올가나이션 세웠어요. 2007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한 40명의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스와 유스도 작년에 세워서 한 10명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 대학원생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MG 그 3살 미만의 빵육세 교육 제가 연구소 소장이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제가 만들어 나갈 거예요. 즉 몇 분의 젊은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의 컨셉이 아닌 제가 있는 그 자산을 주면서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을 키운다 하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저희가 그런 걸 세웠습니다. 네, 30명을 지금 40명 됩니다. 40명을 그 더 이상 꿈으로 네. 주고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많이 지나간 사람 좀 있지만 계속 저희는 한 번 시작하면 4년간 대학교 딱 들어가자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고 4년간을 해요. 대학원생도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특별히 그 프로페셔널 의사나 간호사나 뭐 변호사나 또 그러한 그 약사나 그러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분들을 이제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해주고 대학생 UC 계통의 학생들 들어가면은 하는데요. 또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도 좀 많고요. 특별히 그런 거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지 이제는 앞으로 좀 커지고 제가 이제 유태인의 그 스칼라십 멜킨 그 스칼라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초청을 해서 갔어요. 참 거기는 진짜 대학생들도 스탠포드니 뭐 하버드니 아주 머리 좋은 애들만 그 마이너리티를 뽑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됐어요. 패밀리라는 그런 컨셉으로 하는데 서로 이끌어주고 나오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는데 거기는요. 그러니까 저는 4년을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크리스천 그 네트워킹을 정말 유태인들이 그 네트워크 잘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크리스천 커뮤니티 처음으로 이걸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80여 명에서 하나교회에서 우리가 빌려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매년 하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서 이제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방송이나 신문에 이런 걸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불러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감춰두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는 자꾸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리뷰 할 수 있겠지 알고 자꾸만 네.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럼 처음에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이 그렇죠. 문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네.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하지만 어떤 간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저희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 책을 많이 봐요. 한 3천여 권 미국에서 이제 책을 사고 책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키우고 미국에서 그 리더십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보이스카우트 하나를 해도
이글 스카웃을 땄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체크업하면서 같이 데려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으로 그러한 리더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우리가 한 20년을 인베스트 하면 너희가 후배들을 인베스트 해라. 그러한 목적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코리안 네트워킹이거든요. 코리안 네트워킹인데 크리스찬들. 저는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됐고요. 저는 MG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저는 코 디렉터입니다. 우리 소피아 신 목사님께서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이 왜 중요한가 또 얼마나 성경적으로 교육이 필요한가 지금 굉장히 애쓰시고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방송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그 동기가 있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TV를 봤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두 편의 다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의 유치원.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고요. 유년부 아이들이 그 고개하는 거, 막 기타를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기계 그 음악성과 그 악기를 다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 제가 페북에 제한테도 올려놨는데 정말 기계적이고 일률적이고 군대적인 무기죠.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정보다는 그 섬찟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기계 같은 거,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모슬렘 그런 어린애들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성취하지만 바로 인간성이 마비되는 고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요, 그 중동의 모슬렘 있죠. 예, 그들이 사원에서 한 3살부터 5살들이 이 코란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가르치고 암송하는 그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고 경각심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저렇게 열심히 자녀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면서 제가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감정이 이미 6세 이하에 다 형성이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 한국 속담에 그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이제는 매년은 아니지르면 한국에 나갑니다. 한국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는 초등학교 저기 이제 저희 남편의 초등학교 그 스칼라십을 주면서 1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선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 이제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에 그 책들을 프로바이드를 해주는데요. 그때 그 동창생들을 만났는데 남편의 동창생도 그렇고 저희 동창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궁금한데 여쭤봐도 됩니까? 어디에 가요? 한국에 한국의 그 원주 예, 네. 원주 만종 초등학교 원주 중고등학교를 네. 저희 남편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불원 초등학교도 그 도서관을 계속 이제 10년간을 해오는데요. 그 제가 놀란 것이 그 이제 외모로 이제 머리도 벗겨지고요, 반백으로 변했지만은 그 성품이나 성격이나 말투는 버릇은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6세 이전에 그 성격과 성품은 90% 이상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어릴수록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토 있잖아요.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일단 굳어지고
불가마 속에 구워진 다음에는 더 이상 번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깨지기나 하죠. 그렇죠. 아이들이 점토와 같아서요. 아직 성품이 성격이 또한 다 완성되기 전에 아주 좋은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과 좋은 성품과 또 세상에 말하는 지식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의 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 교육을 들으면 이 방송을 들으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교육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네. 놀라운 간증 또 변화된 아이들의 그 실제 모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많이 네. 있고요. 제가 이제는 그 프리스쿨을 5년 미국 브롬필드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프리스쿨인데 한 70여 명 지금은 뭐 더 이상 됐겠죠. 지금 그 애들이 지금 보니까 페북에서 보니까 뭐 4학년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하고는 이제 커넥을 하고 있어요. 미국 부모님들하고는요. 이제 페북 친구로서 계속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제가 2.5세에서 3세 그 가장 초기에 프리스쿨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제가 맡았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때 다 미국 사람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교사고 미국 애들이고 다 그랬는데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선생도. 근데 걔네들이 동양인을 안 보다가 나를 딱 보면 막 울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이제는 맨 처음에 처음 만나는 애들 어떤 애들은 이제 성격이 좋아서 잘 따르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2주간을 가는 애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애가 정말 백인의 남자애인데 너무 이뻐요. 잘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생일도 걔가 하루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생일 선물도 이렇게 해주면서 주면은 그 애 하나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처음 왔을 때 딱 보더니 울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시킬 때마다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아니, I don't want it. 그래요. 나 하기 싫다 그러고. 선생님을 안 믿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 왔으니까 이상한 거고 처음 보고 하여간에 뭐든지 그렇다고 이제 떨어뜨리니까는 싫어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마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리스찬의 사랑뿐이야. 그 학교는요. 근데 미국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 크리스찬 학교가 아닐 경우는 절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기도도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법적으로. 말해도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뭣도 모르고 딱 가면은 들어가면은 기도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가끔 성경 들고 성경 스토리 이야기 해주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디렉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봐줬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한 2, 3년 됐나요? 뉴 디렉터가 이제 그 오너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딱 얘기하는 게 그걸 벌써 들은 거예요. 그 전 인자는 디렉터한테 듣고서 그분이 저한테 더 이상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 그 8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들이 선생들을 잘랐어요. 다 잘라. 왜냐하면 뉴 자기의 그 방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케이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그래도 계속 한 거 있죠. 조금 작기는 했지만 계속했어. 그렇다면 못 들은 거 아니겠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너가 잘라도 You fire me, that's fine 하고 제가 당신이 나를 잘라도 나는 괜찮다 하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자르더라고요. 전 계속했어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말씀도 하고 근데 걔 중에는 졸업하고 나서 척 스미스 그 교회 있죠? 그 이벤젤리즘인가? 그 교회에 1학년으로 가는 유치원으로 가는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가 너가 그러니까 나보러 그냥 미스 거기는 이제 다 미스 소피아 이렇게 통해요. 미스 소피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가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종종 가르쳐줘서 우리 애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척시미스 있는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애를 이제 월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유치원님만 있으니까 그 학교를 간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아무 뭐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좀 믿는 자로서 하나의 한 것뿐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학교에서 맞고 그래도 저를 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들한테 제가 허그 목사거든요. 지금도 물려지는데 예. 그렇게 부모들한테 허그해주고 애들한테 허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부모들은 자기는 믿지 않을 망정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이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감사했고요. 예. 제가 그 학교 간 거는 제가 이제는 그 계속 논문 목회학 그 박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이 그 논문에 필요해서 그래서 5년간을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리서치하고 아이들의 그 성향이나 어떻게 그게 정서 발달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주역이 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영유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두뇌 개발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이제 집중력 두뇌 개발을 위해서 예. 예 우리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집중력과 예. 창의력과 상상력이 그 어렸을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 3세 이전에 그러니까 2세 밑에면 더 좋고요. 셋업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재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신앙교육과 영재 교육을 접목시켜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조기 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폐아로 만들기 위한 조기 교육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 6세 미만에만 잘 해놓으면 커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라 안 해도 아이들이 저절로 책을 떠나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한국의 푸르미닷컴에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거긴 푸르미를 그렇게 책으로서 영재, 책을 읽혀가면서 영재로 만든 아주 그 하나의 있는 분인데요. 그분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예요. 그래서 그분 거기에서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면 많이 또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첫 6년간이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 발달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십시오. 네. 또 이 그런 아이일수록 또 지능이 높은 아이가 똑똑한 아이겠죠. 그리고 사회성도 높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신경학, 의학, 심리학, 예술학,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가들이 조기 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실전에 교사로 있을 때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겪은 체험들이죠. 그래서 네. 유아교수나 또 학부모들에게 쉽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도 하고 교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소피아 신 박사님의 지금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지도자들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당 안에서 말씀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의 능력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존재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세미나나 제가 말씀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신명기 있잖아요. 말씀에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있죠. 쉐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녀 근본은 자녀 교육의 근본은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신 다음에 부모님이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다음에 둘째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음미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야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피아 신 박사님, 그럼 현재 자녀가 몇 분이세요? 저희는 둘이에요. 그 딸이 있고요. 딸이 이제는 그 다 컸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대학교 UC 버클리 나오고요. UC 헤이스팅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을 받고 11월에 그 합격 통지를 받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요. 있군요. 네. 우리 아들은요. UC 샌디에고를 나와서 둘 다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은 대학교 때 매년마다 대학교 4년을 매년마다 그 해외 선교 단기 여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에 한 4번씩 갔습니다. 가까우니까 거기서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막 이런 일들도 했지만 그렇게 단기 여행을 한 달씩 뭐 한 달 반씩 두 달씩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걸 애들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못 사는,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트리니티에 그 신학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내년에 목회학 석사와 상담학 석사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기를 대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낳고서요. 주님, 그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슬픈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골든게이트 졸업할 때 목회학 석사를 졸업할 때 5월 달에 졸업했는데 8월 달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암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졸업합니다.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님이 저를 낳고서요. 진짜 제가 태어난 것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인데 너 위에 우리가 사실은 10남매입니다. 근데 8남매가 된 거는 제 위에 오빠와 제 밑에 남동생을 유산시켰어요. 제가 딱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는 죽이면은 당신 우리 어머니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유산을 안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엔 너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님이 어쩔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 제 밑에 또 금방 생겨가지고 유산을 시켜서 하혈을 시작하면서 1년간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사마니즘이었어요. 맨날 정한수를 떼놓고 그냥 신한테 절하고 옛날에 그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절하듯이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을 유산시키고
하혈로 인해서 그게 돌팔이 의사였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혈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서 1년을 있는데 그때 저희 고심파에 있는 그 전도 부인이 저희 어머니 그 있는 병원에 계속 오면서 눈을 이제는 완전 봉사처럼 가려있었어요. 피를 다 뽑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나 봐요. 저희 어머니 간증이었어요. 전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병원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가서.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꼭 살아나면 당신 교회를 가겠다. 그런 게 그 교회를 갔었던 교회예요. 그 부인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1년이 있으면서 너무 자녀들이 보고 싶고 저도 보고 싶고 저도 저도 못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증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러는데요. 참 말도 못해 그 이상의 참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자녀들이 사인을 닥터한테 난 나가서 죽을 테니까 나 이러고 뭐 1년 있어도 별 저기가 없으니까 차도가 없으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사인하고 나왔대요. 닥터가 그럼 사인하라고 난 책임 못 진다. 그리고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살아나는데요. 그 교회를 찾아갈 주님을 믿게 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갈 때 정말 나르듯이 솜 정말 그 날개가 있어 날르듯이 가는 교회 갈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집에선 핍박이 시작한 거예요. 재산도 제사도 못 짓게 하죠.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그러면서 저를 얻고 파고다 공원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그 특히 파고다 공원에서 예수 믿으시대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전도를 했대. 저를 얻고서 어머님이 여기 미국에 와서도요. 다운타운에 가서 쪽지 영어도 모르는데 Believe Jesus Christ 그러면서 그거를 광고지를 나눠주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 이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기도할 시급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그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소금 그 이어가면서 한 때를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겨울에 팔러 갔는데 그 층계 내려서 딱 넘어질라 그러니까요. 이 하얀 손이 나타나서 허리를 탁 받쳐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났지. 너가 젖을 먹고 했는데 아빠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는 호인인데 술만 먹으면은 이제 주무시긴 하는데 그 삶에 찌들어서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구릇을 화가 났는지 이제 확 던졌대요. 저를 향해서. 제가 저한테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양반 권 씨, 안동권 씨인데 제일 맏딸로서 그 뭐 우리 외삼촌 이모들은 다 공부를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 안 했는데도 혼자서 이걸 다 주님 믿고서 성경이 보고 싶으니까 한글을 깨우치셨군요. 네, 한글을 깨우치셨게 해주셨어요. 던지는데 그 노쇠를 던지는 내 앞에서 딱 반으로 쪼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어머니한테 완전한 확실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6살 때 제가 6살 때 그 많은 식구들 놔두고 가셔도 어머님 결혼도 안 하시고 난 예수님과 결혼했다 했던 그 어머니 밑에서 그다음 그 시장에 그 장한 어머니 상도 받으시고 정말 신앙의 그 밑거름이 저희 어머니 사라의 연고로처럼 정말 저희 어머님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님의 신앙을 또 보고 배우고 이어서 또 새로운 우리 소피아 신 박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연단 속에서 소피아 신 박사님이 정말 강건하게 자라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큰 기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제가 이제는 그 어머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어머님이 임신을 하면은요, 그 태중의 아이에게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점심과 저녁에 매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강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놓은 강보를 이렇게 싸요. 그런 뒤에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강보로 아기를 감싸는데요. 갓난 아기 때부터 세마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들려주고 잠자리 때 들 때까지 들려줘요. 그리고 그 가면은 그 메주사라고 문설주의 말씀을 붙여놓고 또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생활화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그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모슬렘들의 신앙이 삶이 우리 한국인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활화되는 것, 분위기와 그 가정에 맞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과 가식된 행동이 집과 직장에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많아도 사회가 정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인으로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세면의 자녀교육에 계속 거기서 올인하고요. 지금은 제가요 수요일마다 이번 달부터 미국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왜 저에게 전 교육가인데 전문 교육가로서 하는데 왜 설교를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다른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제가 영어를 설교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예,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길을 할 때 하나님 사용하겠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귀한 간증 들려주신 소피아 신박사님 감사드립니다. 6세 미만의 자녀 교육이 왜 중요한가? 11번의 강의가 들어있죠. 네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 그 강의를 듣고 싶으면요. gmen에 있는 www.igmanradio.com입니다. igmanradio.com에서 소피아 신박사의 자녀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의 귀한 교육 강의가 들어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지요? 그럼 거기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그 대화를 할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듣고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간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 소피아 신 목사님의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소피아 신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면 www.igmanradio.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손영혜였습니다.